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입점을 해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려는 분들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 사업자 등록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바로 입점물에 등록하는 절차일 겁니다. 근데 해당 입점물에 등록을 할때두 가지 형태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바로 사업자, 판매자로 등록을 하거나 개인 판매자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될 분들이 개인 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 아이디로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법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님이 실제로 판매를 시작할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좀 보려고 본인 법인 사업자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분의 아이디로 개인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달 정도 지켜보니까 판매도 잘 되고, 매출도 잘 나와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개인 판매자 아이디로 판매를 하지 않고, 이제 법인 쪽으로 옮겨서 판매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다음 연도 이제 5월이 돼서, 보니까 소득세, 실제로 가족 명의로 했었던 개인 판매자로 판매했었던 내역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하라고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라온 겁니다. 또 얼마 더 지나서 관련돼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으니 사업자 등록도 하고 부가가치 신고도 같이 하라고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소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이거나 아니면 짧게라도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개인 판매자로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업자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구조상 입점물의 경우에는 결제대행 업체로 보통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우리들의 판매 자료를 개인이건 사업자건 구분하지 않고 이 모든 자료를 묶어서 월별 자료들을 정리해서 분기별로 판매 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분되지 않은 내가 개인 판매자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일회성이 아닌 정말 이 구분해놓은 이유를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보면 입점물 입장에서는 중고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정말로 일회성으로 판매하려고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판매자를 열어둔 것뿐인 거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개인 판매자로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니 이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구나라고 정말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를 악용하시도 안 되고 그리고 몰라서 진행하신다고 해도 추후에 소급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된 세금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셔야지 세무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관련된 판매 대행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시점에 어떻게 소명을 할지에 대한 차이일 뿐인 거지 지금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 개인 판매자 아이디로는 판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으로 개인 아이디로 판매 활동을 했을 때 소명 요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